왜 우리가 외계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되게 초월적인 존재라 가지고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4차원적인 존재? 곧 있으면 외계인을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언해피 서킷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원종국이라고 합니다. 예술과 과학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는 관심을 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관련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원작가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것이랑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외계인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구 바깥에 존재하는 미지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구 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외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화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여러 외계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우주나 외계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이 대체로는 어떤 언어의 방식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는 어떤 작업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화 안에서도 비슷한 걸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해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삶 안에서 언제나 외계인 같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기원에 대한. 간단하게는 뭐 부모 얘기하고 부모의 부모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했을까? 나는 누구인가? 아주 궁극적인 호기심. 근데 한편에서는 과학자들이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예술적인 상상력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예술가들의 그런 면을 지켜보면서 수용하고 예술가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딴지를 걸면서 가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과학적인 상상력에 예술적인 상상력을 갖추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존재는 작업을 해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 결국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스텔라 메시지가 주는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떠올려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소통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잖아요. 그러려면 할수 없이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인 지구인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구인에 대한 탐구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탐구고 우리를 객관화시키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구 바깥에 있는 생명을 이해하기 앞서서 지구 위에 있는 생명들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이었고 고래의 음성이랑 사람이 만든 음악을 결합을 시키는 이걸 직접 바다로 나가서 고래한테 음악을 들려줄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제가 되게 오만한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다른 존재를 대했다라는 사실 고래는 별로 음악을 듣고 싶지 하지 않아 할 수도 있잖아요. 무작정 고래한테 가서 들려주겠다 이런 발상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다라는 걸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외계 지적 생명체에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 주변의 생명에 대한 탐구로 넘어오게 해주는 뭐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작품은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이제 전파 신호를 관측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어떤 증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는 건가? 인간으로서 외계 지적 생명체나 외계 생명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이 있는 법한 그런 곳을 직접 가보는 거죠. 달에 가봤잖아요, 사람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어떤 다른 행성계 같은 데를 실제로 가보기가 힘들거든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뭐 핸드폰, 뭐 공군 비행기에서 쏘는 레이더, 뭐 이런 것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전파 신호거든요. 별이나 행성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호가 남아있다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지구상에서의 과학자들의 노력은 그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징후를 발견을 해서 그 존재 여부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해보자는. 외계 지적 생명체는 우리의 어떤 언어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메시지 체계를 만들거나 논리학 같은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보다 이제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또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겠다. 지구에서 쓰고 있는 여러 자연어들을 인터스텔라 메시지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첫 시도로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한글 문자와 한국어 문법을 그러한 메시지 체계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렸다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갈까, 이 지점에서 예술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을 오히려 알릴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작업 지금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관객이 직접 우주를 보내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직접 이제 이 메시지들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드는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되는 건데, 우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숫자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정리를 해나가고 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어휘 사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차례차례 어휘들을 정의를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의 어휘들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어휘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지까지도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그런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체계를 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학이 추구하는 그런 미적 감각 있는 반면에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감각이 있는데, 과학하고 예술이 잘 만나는 지점이 경이로움에 대한 추구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예술이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외계 이제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면 거기서는 과학과 예술이 어떤 접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둘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던 인식을 어떻게 바꿀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스텔라 메시지는 되게 매력적인 주제인 것이죠. 그것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학제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융합적인 특징, 예술과 연결시키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전 있는 과학, 비전 있는 예술이 항상 상고적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이나 기술에서는 소용되는 것에 대한 강박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해체시키고 삶 속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예술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또 과학이 앞서 나가고, 저는 상보적인 면에서 인터스텔라 메시지 작업이 과학과 예술의 어떤 결합,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이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예술의 역할은 사실은 답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조금 더 나은 질문이 뭘까를 좀 고민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외계인을 만났을 때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가? 굉장히 많은 세태 과학자들 그런 질문 던지고 싶다 그랬어요. 인간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만나게 될 외계인한테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구체화된 어떤 실체를 봐야지 그것으로부터 상상을 시작하잖아요. 과학과 예술이 궁극적인 의제를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하기 그지없는 외계인에 대한 문제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주 속에서 하나의 굳건한 그들의 속에 존재하는 우주 시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줘서 낙관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장 처음으로 내가 그들한테 묻고 싶은 게, 저 역시도
너희는 어떻게 그동안 살았어? 그 말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힘들었거든. 전쟁도 많이 겪었고 아직도 서로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갈등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런 거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저의 바람은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인터스텔라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는 모두가 외계인이니까 각자만의 외계어를 잘 해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보다 나은 미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원작가님 작품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서 굉장히 즐겁고요. 작업하시는 것들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잊혀졌던 그런 막 흥분 같은 것도 생기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하고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같이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저는 다학제 예술가 원해피 설킷입니다.